오늘 한국일보를 또 보는데 네. 제목이 막 이런 게 있어요. 명태균 위험하다. 대선 출마 윤 창원 찾은 그날 친윤 윤한홍의 경고. 이래가지고 윤한홍 의원이 아 명태균 씨는 멀리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묶인 기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 이것도 퍼즐이 딱 맞는 얘기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윤한홍 씨가 경고를, 윤한홍 의원이 경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법한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모든 공천 개입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2022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시겠지만, 박한수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남도지사를 나가면서 생긴 일 아닙니까? 예. 그때 아시기로, 그리고 일부 언론에 다뤘지만, 경남에 있던 윤한홍 의원은 박한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거부한 거잖아요. 아. 경남도지사 후보가 박한수 의원이 하는 거 싫다고 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그래서 안 맞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창원의창에 보궐선거를 치를 때 후보도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는 거를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또 어제 보도를 보면 박한수 의원은 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 2022년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가운데 놓고 명태균, 김영선, 박완수 팀이 있는 것이고 그러네. 윤한홍 예. 플러스 알파 팀이 있는 거고 두 세력이 붙은 거예요. 알력을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뉴스토마토 보도 애초에 나왔던 몇 개 보도 중에 잘 기억해 보시면 명태균 씨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주변에 한 말 대통령이 김영선이라대 라고 하는 그 발언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둘 세력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용산이 정리를 한 거죠. 이 보도가 그러면. 아. 명태균 씨 쪽이 맞는 거야. 아. 그래서 실제 공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김영선 이 창원의장 재보궐선거 후보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윤한홍 씨 밀린 거예요, 이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윤한홍 씨가 내가 경고했다라고 하는 게 그 경고했지만 밀려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이게 퍼즐이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윤한홍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변 윤핵관들한테도 이 얘기를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누구한테 경고를 했냐라고 기자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윤 의원 측 관계자, 윤한홍 의원 측 관계자가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을 거론했다. 명 씨가 이들에게도 접근했지만 윤 의원의 사전 경고 덕분에 관계를 끊고 손절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윤핵관이라고 하면은 이분들 외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말고 지금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장제원 의원 이름은 왜 안 나왔습니까? 경고를 안 해서 안 나왔나요?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서 안 나왔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도 사실 부산 지역구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는 다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제 말을 좀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이. 예. 그게 뭐냐면은 9월 30일자 MBC 보도된 김종인 위원장 멘트입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다리를 놨다는 건 헛소리다라고 일축했다고 나와요. 헛소리다. 뭘 네가 다리를 놓냐. 근데 어제 한겨레 보도나 또 다른 보도 주간동화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이 전화를 걸어와서 김건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렇지. 둘의 다리를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4월 달에 한번 만남이 결렬되고 7월 달에 다시 4인 자리를 만들 때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9월 30일, 그러니까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MBC 기자하고는 만나가지고 명 씨가 윤 대통령하고 다리를 놨다는 건 헛소리다. 이게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꼬이거든요. 거기다가 7불사 회동 부분도 뉴스쇼 나가셔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 여기서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막상 3월 달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때 김종인 위원장 현장에 있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을 놓고 이제 와서 손절을 치다 보니까 본인들의 과거의 말과 이게 다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의 말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말과 진실을 막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거의 독약을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진짜 빠르게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변호사님 말에 제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족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다들 제가 추정하기로 다들 걸쳐 있으니까 이 명태균 씨 얘기 나왔을 때 다들 쉬쉬하면서 뭐가 하여튼 딱 비집고 나오면은 다 피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서로 좀 적당히 덮는 분위기로 가다가 예.
이제 서로 명태균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똥을 막 서로한테 떠넘기기 시작하니까 네. 아 이걸 왜 내 쪽으로 던져 내 거 네. 아니고 네 거잖아 이렇게 떠넘기기 시작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시작됐는데 사실 이제 수사로 풀어야 된다는 신기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공수처는 아니죠 그냥 공수처는 아니야 거기는 제가 네. 제가 또 경험을 해보기도 네. 했고 안 워낙 됩니다. 이제 검찰을 못 믿다 보니까 일단 최유병 특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것도 특검을 네. 포함시켜서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공수처는 제가 보기엔 검찰보다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검찰은 최소한 수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아.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해. 아니 김건희는 네. 또 수사 안 하잖아. 보면은 또 이 사건도 그러니까 이 사건도 네. 공수처에서 지금 또 배당 어디로 했습니까? 수사 4부로 했어요. 아. 네, 수사 4부 모든 게 다 지금 수사 사부로 하고 있어요. 최병 특검 최병 사건도 네. 수사 사부에서 하고 있고 모든 거 뭐 민간 거 있으면 전부 수사 사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 사부에 검사 몇 명 없어요. 한 네다섯 명밖에 없고 그 중에 실제로 일을 그 돌아가고 있는 주임 검사급 검사 한두 명밖에 없단 말이죠. 아. 그 사람들한테 최병도 던지고 공천 개입도 던지고 뭐 명태균도 던지고 다 던지다 보면 일이 이게 됩니까? 안 아무것도 안 되는 안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수처는 전 그럼 공수처의 1부, 2부, 3부라는 부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되묻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수사 사부에 몰아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표시 뜻입니다. 이거, 예. 수사를. 광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사실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명태균은 그나마 본인들이 나서서 뭐 관련 있다 관련 없다 거짓말이다 어쩐다 저쩐다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김건희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명태균이랑 몇 번 만났냐 얼마나 깊은 사이였냐 뭘 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야?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고 이 사람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물어보고 아니 몇 번 만나셨어요 대통령님?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언론 브리핑 해야 되니까. 그럴 만한 간이라도 있냐고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그냥 무조건 무한 반복하고 있는 언론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허황된 말 그냥 지어낸 말 본인도 물어보지 않은 말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될 말을 그냥 본인의 뇌피셜로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야. 김건희와 관련된 거랄지 윤석열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도대체 누구야? 비서실장이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시민사회수석이 말하는 거야? 대변인이 말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야? 저 언론에서 그거를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거 아, 이건 너무 심각해. 대통령실 관련된 보도만 나오면 맨날 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아, 요새는 핵심이나 고위도 안 하고 그냥 관계자예요. 관계자. 이러는데 그러면은 네. 사실 뭐 이거의 신빙성이라든가 뉴스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걸 전혀 뭐 없어.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그러면 무슨 그리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가 지금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관련된 것들은. 근데 김건희는 뭐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물어봤어? 도대체 김건희한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물어봤냐고. 최소한 말씀 주시는 것처럼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지 말고 상황이. 비서실장이 이 말을 했다. 그렇지. 대변인이 이 말을 했다. 네. 그런 거라도 밝혀줘야 그런 정도는 해야 레거시 미디어라고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야. 왜 다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책임도 안 질 말을 대통령실 발로 툭툭하고 그걸로 가지고 기사 채우고 말이지.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네. 보수가요. 그림은 이겁니다. 제가 정리를 단순하게 해드리면 예. 팀 김건희가 있고요. 팀 김건희. 팀 김건희. 그다음에 팀 이준석이 있는 겁니다. 예. 팀 김건희에는 이제 윤석열, 뭐 윤핵관들 뭐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 예. 팀 이준석에는 김종인부터 그쪽 세력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 명태균은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양다리로 양쪽을 갖다가 다 자기 이용할 거 뽑아먹고 그렇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의 힘이도 안 통하니까 예. 이제는 가스통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나 불고 다 터뜨린다. 그렇지. 단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들고 저러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팀 이준석에서 이제는 약간 손절하면서 명태균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여전히 이준석 의원은 팀 이준석을 명태균과 같이 끝까지 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마 명태균하고 이준석
그럼 아마 윤석열, 김건희, 뭐 김종인 등등등 아마 이렇게 또 팀이 재편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서로 수습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 이거 100% 못 넘다고 보는 게요. 상대가 누굽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이에요. 저는요 명태균을 보면요 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한테 정치를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주 그 언론을 이용한 수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니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계속 김종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팀 이준석의 김종인 원래 같이 양다리였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명태균도 정치적 아버지는 그렇죠. 김종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상을 치렀잖아요. 어제상을 치렀으니까 아, 서로 간에 배달이 넘길 그렇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이거 상황 못 덮는 게 명태균 이준석도 곤란하지만 또 김건희도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이 세 명이 지금 언론을 가지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이거 정말 긁어부스럼이 안 날 수가 없고 이거 이제 못 떴습니다. 이제 언론이 다 까발려져가지고 타 언론들이 달려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 자꾸 그 명태균 씨만 예? 제가 명태균 씨 두드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만 허황되고 이상한 발언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지난 2년 동안의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가 허황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무조건 이렇게 받았으면서 이쪽 말했다가는 무조건 신빙성을 두고 명태균 씨의 말은 이거는 허황된 말이다. 이 사람은 정치 브로커일 뿐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있어? 사실 재해병 구명 로비 이런 거일 때도 그렇지. 그냥 미정우 씨가 갑자기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나가 허풍이었다 허풍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전부 다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단은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작년부터 뭐가 터지면 일단 부인해. 그렇지. 그런 일은 없었다. 관계가 없다. 그런 다음에 뭐가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아 허풍이었다. 이 모든 것 그런 다음에 제보자를 수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명태균 씨 거는 이거 그 모드를 그렇게 열심히는 또 안 해요 또.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완전히 지금 와 이런 녀석이 있나 막 이러면서 명태균 씨를 막 제가 좀 과잉된 표현을 하자면 막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막 가짜 뉴스 제조기라고 하고 뭐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저희가 좀 오해가 있으신데 두 번 만났어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캠프 측도 그렇고 윤석열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또 선택적으로 그쵸. 침묵하고 주가 조작 주포 뭐 이종호 씨 네. 이런 사람들 결혼 후에 만난 적 없다며요. 예. 네. 아니, 만났잖아요. 근데 또 순 거짓말 장애들이 지금 국정과 그러니까 당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우기는데 선수인 사람들이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네.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태균 씨 그 쉽게 발로 차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열정적인 적이 있었냐? 너희들은 네. 여론조사 비용 네. 3억이라도 준 적이 너희들은 있었냐? 언제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었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지금 하얗게 연탄재가 됐다고 빨갛게 검은 거에서부터 빨갛게 한번 불타올랐었어. 내가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는 그 막 허황됐다는 막 이런 세간의 이런 말보다도 의외로 또 본인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면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꿈이 있었겠지. 아니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놓고 저기 돈도 안 받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 그 비전을 가지고 뭐 여기 모든 걸 걸었다 이런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용산이 캥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저 같은 사람만 그런 의심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예. 조선일보 얘기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얼마나 이 사건을 열심히 용산의 실드를 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보궐선거 코앞인데 그렇죠. 재보궐선거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선거 앞두고는 한 팀 해야 되잖아요. 실드 쳐야 되는데 원팀이니까 원래 그렇죠. 실드를 쳐야 되는데 용산이 답답한 거예요. 사설 제목 명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뭐 저기 예상 가능한 범주죠. 용산은 뭐가 캥기는 게 있나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용산은 캥기는 게 있냐고요. 조선일보도 사설을 이렇게 쓸 정도면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책을 써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책이 나오는데 보수의 종말. 보수의 종말입니다. 예, 저는 보수의 제 종말. 책을 홍보 안 해도 예. 지금 명태균 사태를 통해서 예. 보수의 종말로 가는 이 흐름 속에서 예. 자동 홍보가 되고 있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보수가요.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 종말의 끝이 어디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종말을 해서 새로운 보수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정도가 보수 플러스 리버럴 약간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진보는 어디냐? 진짜 진보가 태어나야지. 진짜 진보는 태어나야 되고 보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형되고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태정치보다 더 나쁜 예. 게 지금 명태균의 이 명태정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명태정치는 보수의 종말과 함께 뿌랭이를 뽑아야 된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판이 또 열려야지 한국 정치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